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의장입니다. 이제 또 3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3교시, 내용이 좀 빡셀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썰을 풀어볼 테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야지 천의장이 좀 에너지를 또 받고 열심히 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막 세뇌 당하는 거, 삼성에 세뇌 당해가지고 희망 고문 당하고 희망야로 당하고 그러면은 어떤 그 사탄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무너질 수가 없어. 무너질 수 없어. 딴데 방심할 시간도 없어. 무조건 가는 거야. 전진하는 겁니다. 직진해야지 여러분들 후진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시기를 한번 극복하십시오. 극복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지난 30일에 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했고 삼성은 글로벌 1위 그 파운드리 업체 TSMC보다도 먼저 3나노 공정에 진입을 합니다. 3나노 공정에 진입을 했고, 기존의 핀펫이죠. 핀펫. 이 핀펫 기술이 아닌 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가지고, 삼성이 이제 스타트 끄는 겁니다. TSMC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핀펫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그 3나노 양산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GAA 기술은 오는 2025년 한 2나노 공정에 적용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제 TSMC보다 앞서가지고 3나노부터 이제 GAA 공정을 적용하는 거는 TSMC를 넘어서기 위한 과감한 승부다. 과감한 승부수. 뭐 그렇게 볼것 같아요. 앞서 나가야지. 지금까지 뭐 TSMC가 뭐 거의 독불장군 식으로 쳐나갔는데 앞으로 이제는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은 이제 다급하겠죠. 승부수를 내는 거예요. GAA로. 과연 삼성이 TSMC를 넘어설 수 있을까? 뭐 그런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하고 TSMC 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CAPEX. 이런 거 하여튼 매출액 등을 따져보면 따져보면서 한번 보여야 돼요. 그 선단 공정하고 그런 경쟁의 향방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TSMC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TSMC. 그리고 창업주가 누구인지도 한번 보자고요. 그 TSMC의 풀네임이 뭡니까? 이거 TSMC의 풀네임. 이거는 뭐냐?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라는 거죠.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다. 그리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거 아시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그래서 TSMC 그런 약자예요. 그 최대 주주는 약 6.4%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대만의 국가개발기금, 대만의 국가개발기금이 그걸 갖고 있고 민영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한 60에서 70% 정도 다른다고 하네요. 외국인 애들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은행과 비슷한 그런 지배구조네 보니까 네? 지배구조가 여기에 보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있죠. 이 모리스 창, 그 TSC 창업주가 약 0.48% 정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0.4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약간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 모리스 창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얼마냐 봤더니 2조 한 4천억 정도 되겠네. 2조 4천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TSMC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쳤죠. 이 사람이 1931년 그 중국 닝보에서 태어났어요. 모리스 창이 그래가지고 미국 가요. 미국 이민을 후에 이제 MIT에서 이제 기계공학 학사랑 막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보니까 뭐 완전 중국인이죠. 이 사람은 대만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완전 보니까 중국 닝보에서 태어났으니까 똑똑한 친구, 똑똑한 친구는 똑똑한 분입니다. 친구까지 아니고 죄송합니다. 똑똑한 분인데. 졸업 후에 보니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TI에서 한 25년간 근무를 해. 응?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제 부사장까지 올라가요. 부사장. 부사장까지 이제 올랐어. 올랐는데
그러니까 TI에서 이제 재직 중인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전기공학 박사 학위도 이제 받습니다. 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박사 학위도 받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신 열정파 같아요. 이런 모리스 창이 이제 1987년 남들이 은퇴하는 그 56세 나이에 그런 대만 정부하고 함께 이제 설립한 회사가 바로 TSMC예요. 그래서 모리스 창은 그 2018년이죠. 2018년에 한 6월인가 그때 그 TSMC에서 완전히 은퇴를 했는데 지금도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력을 현재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1, 2위인 그 TSMC랑 삼성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은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TSMC 매출액이 한 175억 2,900만 달러 돼요. 매출액은 시장 점유율 53.6%고 압도적인 1위죠. 삼성은 한 53억 2,800만 달러 정도 매출이 되는데 한16.3% 정도 돼요. 표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TSMC 매출액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한 3배 이상 됩니다. 3배 정도 됩니다. 지금 선당 공정을 벌이고 있는 건 업계 1등, 2등의 TSMC하고 삼성전자 양사야. 두 기업입니다. 두 기업. 그래서 업계 그 3위는 누구냐? UMC죠. UMC가 한 22나노 정도 하고 4위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한 12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다고 하네요. 그 TSMC하고의 선단 공정 경쟁에서 삼성이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액과 그 자본적 지출 규모입니다. 그 자본적 지출은 그 설비 투자를 의미하죠. CAPEX 하여튼 시장 조사 업체에서 보니까 TSMC의 매출액이 한 670억 달러 정도 되는가 봅니다. 67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CAPEX는 한 440억 달러 정도 그런가 봐요. 지금 보니까 2018년만 해도 TSMC의 CAPEX가 한 1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9년에 늘어나기 시작하는가 봐요. 170억 달러, 20년에는 180억, 21년에는 300억 달러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쭉 늘어갑니다. 지난해 TSMC는 3년 동안 약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투자 규모를 1200억 달러 늘리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CAPEX는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해가지고 440억 달러 정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CAPEX 규모가 올해 약 120억 달러로 예상하는데 TSMC 약 27%밖에 안 돼요. 삼성은 2019년 발표한 그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에서 2030년까지 133조를 파운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투자 규모를 171조 원으로 이제 확대한 바 있어요. 하지만 올해에만 440억 달러를 쏟아붓는 TSMC의 대적하기는 역부족이다. 삼성의 파운드 1분기 매출액 53억 2,800만 달러를 위한 환산하니까 약 212억 달러에 불과해요. TSMC는 670억 달러인데 현실적으로 TSMC의 CAPEX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인력 맞아 인력에서 인력 규모 역시 TSMC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TSMC 임직원이 한 6만 5,152명이래요. 지난해 삼성은 DS 부문의 임직원 수가 6만 3,900명인데 이중 2만 명이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이죠. TSMC는 공정별로 봐도 7나노 이하 공정의 매출 비중이 한 50%에 달해. 50%. 그 선단 공정 위주로 사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는데, 7나노 이하 공정에선 TSMC 점유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쳐야 하지 말아야 할 점이 뭐냐. TSMC의 그 지정학적인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왜냐? 올해 TSMC의 그 CAPEX 규모가 예상 매출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그 440억 달러나 되는데,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답니다. 그 TSMC는 그 타이난에 3나노, 신주과학단지에 2나노 생산 라인을 짓는 등그 선단 공정 대부분을 대만에 건설하고 있어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만 비교적 그 앞서 5나노 생산 라인을 짓고 있고, 중국의 난징 공장 28나노, 일본에는 구마모토 공장 28하고 22나노 등 해외에는 성숙 공정 그런 생산 라인만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TSMC의 그 플레임이 그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이죠. 제조회사. 그 대만 정부가 이제 최대 주주인 점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대만은 만일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첨단 생산 라인을 대만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킬 뿐 아니라 이제
TSMC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만의 사활을 걸고 있는 거야. 응? 이처럼 TSMC가 매출액과 CAPEX 인력 등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에서 삼성을 앞선 상황인데 지정학적인 이유까지 더해지니까 삼성전자의 TSMC 출하는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전문위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팩트는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있고 이제 TSMC 나름대로 이제 머리 굴리겠죠. 워낙 요즘 중국 애들이 자꾸 이제 대만 침공하겠다고 자꾸 하니까 시진핑이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전쟁이 또안 일어난다는 법도 없어요. 러시아 보시면 아시잖아.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저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도 따라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런 예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 하는데 저는 난이도가 높아도 삼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TSMC를 따라잡으려고 삼성도 발악을 할 겁니다. 발악을 할 거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건 좋은 거예요. 서로. 응? 서로 뭐. 경쟁하는 건 좋다. 선의의 경쟁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술력이 더 발전되는 것 같아요. 3교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시고,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또 출근하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본업에 충실하시길 바라요. 본업도 열심히 하시고, 생업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종종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투자에 너무 몰입하면 안 돼. 주식 투자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면은, 사람이 조금 피폐해질 수 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